저희 이쪽 2번 이쪽으로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왔어요? 주말에? 주말에 오나? 토요일 날. 내일 토요일인가? 내일 금요일이에요? 네, 금요일. 내일 금요일이구나. 선생님 하나 갖고 쫓았는데? 안녕하세요. 땅콩 용무. 메뉴가 바뀌었네? 네. 그러면은 소라를 안 들어 먹고 저우 해가지고 다 하나씩 나가면 될까요? 라면도 하나 있니? 라면 두 개. 라면 두 개. 불소라 두 개. 둘둘둘. 형 둘둘둘. 그러니까 덮밥 빼놓고 둘둘둘. 오늘 제일 많이 시키신 분들이에요. 제가 5시에 밥은 거예요. 아, 너무 배가 고프시겠네. 멀치하고 고맙습니다. 반찬 먼저 드릴게요. 박은발이 나왔네, 박은발이. 아, 물에 좀 타서 먹으려고. 좀 안 타서 먹으려고. 응? 멸치가 바삭바삭하네. 완전히 그거. 맞다. 훨씬 낫네. 형, 아예 비슷할게. 바람 그린 거 그래. 나보다 떴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했었냐? 진짜? 아이고 풀소라 이거 맛있는 건데 이거 제주산 풀소라. 아이고 아까 수민이가 노래를 얼마나 하고 갔는지. 수민이, 비니, 세야. 네, 세야. 수민이 엄청 놀다 갔어요. 너무 웃겼어요. 이거. 난 한 시간 밖에서 걔네랑 놀았다니까. 수민이 애들 때문에 진짜 재밌었어. 우리 친구만 벌써 딸이 몇 명인데 딸이 제일 이쁘지? 그럼 안 키스? 후배 먹으러 가야 되겠네 지금. 뭐라고 가? 어 맛있어. 진짜? 응 맛있어요. 아우 가게다 먹으면 맛있어. 사장님 네 이게 몇 인분이요? 이게 2인분. 이것이? 아이고 더 드시려고요? 아이 아니 이모 다 주세요. 계산 잘못했어요. 아이 아니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네. 1인분 아니에요 이게? 그럼 배가 많이 고플 때요. 근데 라면 나가잖아. 아이고 라면은 그 디저트라고 말해. 더 드려요? 네 주세요. 네 먹는 거 보니까 참 힘들어 죽어야 돼. 시원시원하시네. 밥을 안 먹어? 혹시 앞치마는 없죠? 앞치마는 없어요. 자, 또 제일 예쁜 걸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야? 옷에 튀신다고? 아, 튀신다고. 제일 좋은 걸로. 나는 음식을 먹으면 꼭 티를 내서 배에 딱 떨어지더라고. 사장님. 아니, 이거는 안 돼, 빨리 나왔어. 제가 이제 네. 자, 뭐 먹고 싶은 먹으라 해라.
초장만. 오, 부수라. 예, 제가 이거 저 해드렸는데 여기서 또 해체 퍼포먼스 합니다. 나는 꼬소라가 거기 오는 것보다 더 맛있네. 아, 훨씬 꼬득꼬득하지. 야, 원래 소라가 전복이거든. 따뜻할 때 한 점씩 드셔보세요. 아, 이거 뭐야? 소라이랑 끓여보면 돼요? 아니, 초장, 초장 찍어서 먹어. 그럼 아니, 뭐야? 소라이랑 끓여보면 돼요? 아니, 초장, 초장 찍어서 먹어. 그럼 아니, 그걸 자르지 말아야 되는데 좀 그냥 통으로 드려요? 그러죠. 많이 가네. 외로 먹으면 참 별로 갈 거 없거든요. 이런 거 먹으면. 아, 저렇게 갖고 이거 사면서 좀. 내가 먹는. 아, 옆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 내가 뭘 살을 자르면 뭔가 나. 그러게 내가 저번에 정성경이랑 제주도 가서 먹었어. 다른 말 시켜. 이거 한 통에 넣으세요. 있는 거 나중에 이거. 어차피 이제 뭐 마지막이면 좀 천천히 좀 드세요. 천천히 좀 씹으시고 또 추가 주문이? 응. 어, 며칠 얼마나 올려주고 하시는 거야? 먹방이 먹방. 아, 되게 잘 드시는구나. 오, 라면. 라면. 소라는 배도 안 먹고 딱 좋네. 응? 오, 되게 엄청 커다란 게 들어와가지고 살이 많을 거야. 맛만 낭보를 딱 붙여요. 어, 기다려. 나 걸어 나오니까. 아, 이렇게. 엄마가 식구 나서. 아, 재현이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 그래. 이제 멋있 들어가. 멋있 들어갈게. 먹어. 밥을 좀 먹어. 맛있냐? 나도 잘 먹는다. 아, 이미 다 배가 탔는데 계속 이제. 아니, 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빨을 두드려가지고. 왜요? 아, 너무 아프더라고. 어저께 여기서 한 잔 먹고 있는데 잠을 못 잤는데 나중에. 그러지 말고. 진통이 그래요? 아니요. 사랑니를 아, 뭐 이렇게 좀 뺐구나. 사랑니를 빼셨다고요? 오늘? 이거 이거 보시고 말씀하세요. 혹시 재현님이 양복이 많이... 손자네. 손자? 손자? 네. 우리... 이든아! 너 이리 와. 네, 하진이 나갔네. 이리 와. 우리 사촌. 사촌자. 아, 깜짝 놀랐네. 하진아, 사. 사촌에 사줄게. 나 돌아가. 그 대신 오늘 걸어놓. 전화가 걸으면 안 돼. 근데 이 소문대 이렇게 남기고 있어. 준비했어? 장난감 안돼 먹을 거 사. 먹을 거. 장난감 보기만 할 거야? 가자. 오늘 가자 그러면. 가자. 가자. 또 언제 가? 할아버지 홈런 뭐 큰 거 나왔다? 응. 꽃등은 안 따도 되고. 못 먹어. 이거 똑같이 이거 세 개 사. 할아버지 여기 왜 공룡? 여기. 할아버지 왜 여기 공룡? 어디 공룡? 사 공룡. 여기 여기 사장님이 공룡을 잘못 놔뒀다. 왜 거기에 공룡 놔뒀을까? 하진이는 다 만찬? 다 산 거야? 어? 공룡 하나면 되겠어? 왜 여기 저기 공룡이 있었을 거나? 저기 장난감도 있는데. 장난감은 여기 공룡 살 거지? 오케이. 누가 제일 선배님이세요? 그럼 세 분? 여기 두 분. 아, 그래요? 선배님 저 실례가 안 됩니다. 저 하나만 먹으면 안 됩니다. 아유, 하나만 먹어봐. 제가 우리는요, 예. 먹는 거 이상한 아끼질 않아. 미안한 것도 없고 그냥. 그래도 여쭤보고 해야 되는 게. 감사합니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술은 뭐냐, 드지 마시고. 아, 예, 술은 이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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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 때문에? 아, 갑자기 있어. 아니,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형님,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하나만 먹을게요, 형님. 천사라, 시키볼래. 해보고, 해보고. 시간 지나면. 몰라요. 식감이. 어때요? 다 느낌만 있었어. 딱, 딱. 틀리죠? 아, 진짜 열심히 있다. 아프린데. 편했을 때 먹으면 좋은데. 형님, 드십시오. 먹어도 돼요? 어, 아, 이거 정말로 이거 하나 먹어. 드세요. 그런 거 생각 물어보고 드십니까? 이거는 받쳐야 돼. 손에다 받치고. 아~ 왼손으로 받치고. 동생한테 들어가 한번 해볼 텐데. 동생 아니에요? 어때요? 동생 아니야. 남동생한테. 형님. 네? 그 알바생이 그 안 줘먹었어요. 잘했어. 알바생 중에 우리 먹개비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어저께 방어 맛있다고 아주 소문이. 어, 우리 저희 병원이가 차가지고. 웃는데? 방어는 웃는 거지. 어저께 어제. 막 들어오면 맛있지.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제주도. 어저께. 나는 우리 버거이님을 제일 보고 싶었어. 아 진짜요? 이거 네. 봤네. 내가 개그도 준비했는데. 아 진짜로? 네. 보여주세요, 그럼. 개그? 개그? 아, 개그를 했는데 재미가 없다. 그럼 어떻게 우리? 누가 책임져?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아, 그래도 뭔데 한번 보면 안 돼요? 그래도 한번 들어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한번. 이제 네, 대충 증거를 대고 이제 부거님 쪽에서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뭐 누구세요? 그러고 아, 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고 누구더라고, 누구더라고. 아, 저 감팀장님 그럴라 했지. 감티가 뭐지? 아, 햄버거 동생 감자튀김. 와우. 햄버거 동생 감자튀김. 와. 야. 와우. 야. 뭐 소주 한 잔 더 드릴까요, 형님? 아니, 형님이 아니고 네가 동생이. 제가 동생이. 비주얼로. 아 그래. 아 반갑다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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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팀장이에요. 그렇죠 이거. 원래 이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괜찮은데요. 어, 괜찮은데요 브라더. 아 나쁘지 않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소라 잘 먹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어. 고맙습니다. 어이 고생했어. 정리합시다 또. 아유. 선물. 감사합니다. 아유 뭐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야, 너무 맛있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 너무 네, 맛있겠지? 이거 예술이에요. 이거 갖다 주신 누님이 여기서 식당 하시나요? 빨래장사. 아, 배달만 가고 먹어보진 못한데. 아이고, 이거 난리 났다. 얘 퍼포먼스 봐라. 와, 이거 퍼포먼스 죽었다. 와. 아이고, 마지막 날이었네. 와. 아이고. 고맙습니다. 소맥이야. 이게 무슨 짱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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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예술이다. 와. 추어탕 느낌? 와, 아 이거 이런, 와 너무 좋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 와, 이거 진짜. 아 이런 예술이다. 아 이거 맛있어. 이거 예술이다. 이게 밥 먹어야 돼. 밥 짜먹으면 죽어. 와. 밥에다가 김치 하나 올려 먹어봐. 그냥 약불에 그냥 하는 게 맛있을 것 같은데? 무년에 많이 있어도. 김치 죽이지? 네. 와 이 김치 와 예술이다 이거. 그러니까 찬밥이 그 옛날 우리 옛날 물 말아 먹듯이. 어. 내가 누워. 뭐지? 저 티.
오늘 고된나 보다 엄청 잘 먹는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 맛있어? 네. 아 세상에 고수분 너무 많아. 아 그럼. 아 니네 음식 되게 잘하신다. 나 제육도 먹어봐야 돼. 어 제육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제육. 제가 약간 좋아하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잘 됐네. 와 제육 진짜 맛있다. 그치? 왜요? 아 진짜 경호 같을 때 너무 고맙다. 이게 제육은 진짜 너무 맛있다. 아직도 촬영 안 들어갔을 것 같아. 네 아직 안 들어갔어요. 궁금하다. 변화해 보시래요. 일부 늦게 받는 거예요. 어? 너 안 들어갔지? 네 아직 안 들어갔어요. 너 집에 갔지? 숙소에 숙소. 숙소? 와. 네. 지금 출발해도 돼 여기서. 경호야 어머님이 사주신 거지? 제육볶음. 네. 아 손님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고맙다고 꼭 전해드려요. 아. 알겠습니다. 밥 먹었어? 네 저는 그냥 여기 숙소에서 햄버거 하나 먹었어요. 아유. 효준이가 생각이 나서. 정말 고생해. 안녕. 네. 아까 우리 누구였더라게? 아, 그 꼬맹이 이름 뭐였냐 걔? 여기 애들이요? 어, 밥 먹은 애들? 아, 웃겼어. 편이 좋아하는 그 친구. 이렇게 해. 떡국 왕. 아, 나 걔 너무 웃기더라. 아, 걔 너무 웃겼어요, 진짜. 아, 귀여워 죽겠어. 이제 확실히 시간 지나면서 이제 알게 되니까 애들이 이제 본 모습을 슬쩍슬쩍 보여주면서 이제 재밌어지는 거지. 근데 그 수민이 그 여자애가 엄청 밝은 거야. 형은 또 애기들이 있어서 그런 또 생각을 또 하시는 거야. 아니, 그 여기 애들이 너무 애들 밝고 막 아이고. 너무 이쁜 거야. 야. 되게 순수한 거 같아요, 애들이 다. 애다워? 아, 애들답다고? 여기는 막 학원 막 그렇게 서울처럼 막 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냥 오전반을 한대. 야, 방학인데 우리 애들도 방학인데 그냥 친구랑 놀지를 못해. 다 나가니까. 다 나가니까. 아, 진짜요? 놀 친구가 없다니까. 형도 학원 많이 다녔어? 어렸을 때? 태권도 학원, 수영 학원. 주산. 이러냐, 이러냐. 약간 그거 산만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맞아. 산만했지. 그건 몰라. 우린 다 서울이야? 우린 다 서울이야? 서울. 서울이요. 지금은 사는 데 남양주 사는데. 네, 고향. 네, 출신은 서울 출신. 아, 고향이 서울. 여기 그 지역사의 그 색깔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막 서로 막 밥 사주려고 그러니까, 인사하고 그러는 게. 전 약간 이런 게 또 좋아해서. 네. 뭔가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던 그래? 것 같아요. 네. 아, 재밌었습니다. 고생했지, 아. 대방어 뭐. 멋있었어, 퍼포먼스. 방어 가지고 딱 저기 들어올 때 딱 들어오면 박수 쳐줄 줄 알았어. 아, 뭐, 신경도 안 써. 아, 막 이런 거. 와, 고기 썰고 있고, 여기 막 야채, 청양고추 막 이러고 있고. 맞아, 그게 있어. 그 들어왔는데, 와. 대방어, 특방어, 제주도, 말한다. 우리가 너무 바쁠 때 왔다. 맞아요. 맞아, 여기 진짜 바쁘실 때 왔어, 진짜. 아, 근데 호흡들도 이제 너무 잘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재밌었어. 아이고. 뭐 효준아 뭐 이렇게 슬픈 일 없니? 저요? 슬픈 일이요? 어, 왜냐면 지금 다 좋아하는데 지금 눈물이 없거든. 아, 진짜요? 급하게 뭐 좀 슬픈 게 울 일이 있니? 그림을 좀 다룰게. 지금 감정 잡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음 게스트한테 한번 끌어보시죠. 아, 좀 쉬었다가 웃다가 지친다. 웃다가 지쳐.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아주 덕분에 아주 좋다. 또 차부작 올라가야지.